우와! 비주얼 뭐야? 입 안에서 사우나 하는 것 같아요. 트럼의 채널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어요. 아니 누나 오늘은 뭘 준비한 거야? 요즘에 효창금포 미쳤네. 장마 끝나면 본격적으로 엄청 더워지잖아. 그래서 더 더워지기 전에 기력 보충을 좀 하기 위해서 편백짐을 준비했어. 편백짐? 그거 엄청 비싸고 또 번거로운 거 아니야? 자, 오늘 리뷰할 제품, 우리 집 식탁에서 건강하고 촉촉한 편백짐을 즐길 수 있는 베나임 데일리쿡 인덕션입니다. 아,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인덕션이구나. 베나임 데일리쿡 인덕션의 여러 구성 중에 오늘은 인덕션과 그릴 플레이트, 편백찜기 1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편백찜 말고도 다른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인덕션 전용 조리 도구를 사용하면 깔끔한 디자인의 1구 인덕션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덕션 위에 그릴 플레이트를 단독으로 올리면 고기나 생선을 구울 수 있는 그릴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그릴 플레이트 위에 편백찜기를 올리면 쉽게 접하기 어려워 고품격 편백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덕션에 그릴 플레이트에 편백찜기까지 외식 코스를 하나로 즐길 수 있는 2인원 멀티쿠킹 인덕션이네. 크기는 주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어. 불 없이 조리하는 인덕션은 안정성 때문에 나도 자주 사용을 하긴 하는데 화력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제품은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 IH 방식으로 최대 2000W의 강력한 화력을 자랑해. 500ml의 물이 끓어오르는데 40초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그만큼 조리 시간은 단축되겠지? 오, 그럼 온도는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온도는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한데 최소 60도부터 최대 200도까지 다양한 조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스프나 죽처럼 약불로 끓여야 되는 음식부터 튀김까지 가능한 온도잖아. 와, 인덕션에 대해서 내가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 오, 생각보다 튼튼하다. 그릴 같지 않게 좀 하얗고 얇아가지고 약할 줄 알았거든. 전용 그릴 플레이트는 견고한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어. 그리고 자세히 보면 사선의 돌출형 금형 보여? 구이 요리 시에 들러붙음을 방지해주는 논스틱 세라믹 코팅으로 특히 요리하기 까다로운 생선구이도 쉽게 가능해. 생선구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기는 물론이고 그릴 플레이트가 생각보다 넓어서 명절 때 전요리도 괜찮겠다. 뭐든 가능하겠는데? 마지막으로 난 가장 궁금했던 게 편백찜기. 진짜로 편백나무로 만든 거야? 정답! 편백나무는 일본의 히노키 숲에서 나는 나무로 침엽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천연 피톤치드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피톤치드? 그거 몸에 좋은 거잖아. 응. 어때? 와우, 스멜. 이 편백나무에 물이 닿으면 고유의 편백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재료의 잡냄새를 잡는 데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어. 근데 이 제품은 뚜껑까지 편백나무로 되어 있네? 기존의 제품은 유리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경우 뚜껑과 찜통 모두 편백나무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톤치드와 편백의 풍미를 더욱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백 찜통에 뭐 육류, 해산물, 채소 등 넣고 수증기로 쪄서 먹는 음식이 바로 편백찜인 거지? 편백찜은 스팀을 이용한 가열 요리다 보니까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재료의 수분 손실을 막아서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요리가 가능해. 그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편백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편백찜기를 이용해서 차돌박이 채소 편백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차돌박이에 버섯과 부추를 넣고 돌돌 말아서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쪄먹을 겁니다. 와, 오늘은 건강한 거 플러스 맛있는 거네. 일단 채소 손질부터 시작할게요. 네, 그건 제가 못하니까 부탁드립니다. 배춧잎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청경채는 밑동을 제거 후에 반 정도로 잘라주세요. 새송이버섯은 슬라이스하고 단호박은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당근을 1cm 두께로 자른 후에 꽃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부추와 팽이버섯은 5cm 길이로 썰어서 볼에 넣고 밑간을 해주세요. 차돌박이에 밀가루를 살짝 뿌린 후에 밑간한 채소를 넣어 돌돌 말아주세요. 밀가루를 뿌리면 고기가 풀어지지 않아서 좋아요. 이제 찜기에 넣고 쪄주면 끝인데 찜이니까 물을 자박하게 넣어줍니다. 반은 채소, 반은 차돌박이 이렇게 넣을 거예요. 찜기에 숙주를 깔고 차돌박이 마리를 보기 좋게 올립니다. 이제 채소를 넣을 거예요. 청경채, 단호박, 새송이버섯, 배추, 당근.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너무 예쁘다. 그럼 이제 찌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이마트에서만 받을 수 있는 편백 뚜껑을 닫아주고 온도를 P5에 맞춰서 15분 동안 찌면 됩니다. 오케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져라. 오, 다 됐다. 됐다.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비주얼 뭐야? 우와, 너무 촉촉해. 봐봐. 오, 잠깐만. 와,
편백나무 향이 장난 아니게 올라오는데? 빨리 먹어보자. 자기가 원하는 채소를 고른 다음에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이걸 한 두세 번 밖에서 사 먹어봤거든? 맛이 똑같아. 편백나무 향이 먼저 훅 치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딱 씹는데 채소의 고소함. 한번 먹어봐야 돼. 아. 원하는 채소를 골라. 원하는 채소를. 원하는 채소의 고기. 후추. 와. 우와! 일단 고급진데 구운 게 아니라 찐 요리라서 확실히 부드러운 건 있고 내가 먹으면서 계속 했잖아. 편백나무 향이 몸에 도는 느낌이거든? 입 안에서 사우나하는 것 같아요. 뚜껑이랑 찜통 모두가 편백나무로 구성되어 있어서 향이 배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제일 좋았던 게 재료 본연의 맛이 다 살아있어. 그러면 이번에 본연의 맛으로 단호박 한번. 오, 좋아. 와, 단호박에서 편백나무 향이 느껴진 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고기도 맛있거든? 근데 채소가 진짜 맛있다. 보통 음식이 메인이 있고 서버가 있잖아. 이건 다 메인이네. 아까 내가 실수했네. 다 고기만 먹고 실수했다. 고루고루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편백찜. 원래 영우가 고기만 거의 먹는데 고기가 뒷전인 건 처음 봤어. 현대인들이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고 채소를 섭취하기 굉장히 힘들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썰어서 내가 요리를 한다기보다는 요리는 얘가 해주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채소 섭취를 많이 할 수 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 자, 오늘은 고급 편백찜부터 바베큐까지 외식 코스를 하나로 즐기는 베나인 데일리쿡 인덕션을 리뷰해봤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1구 인덕션에 그릴 플레이트, 그리고 편백찜기까지 진정한 멀티쿠킹 인덕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향으로 먼저 힐링을 하고 다음으로 맛으로 한 번 더 힐링하고 피톤치드가 온몸에 퍼져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백찜 요리도 먹고 구이도 먹고 무더운 여름 건강한 음식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나인 데일리쿡 인덕션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마트 앱과 함께 이마트 매장에서 취향 저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드라마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거 편백찜 말고 조개찜이나 해산물 이런 거 쪄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이게 잡내를 좀 없애주잖아. 다 쪄도 되는 거죠, 딱. 이거 찜기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만두를 쪄? 그러면 편백나무 향이 입혀진 만두가 되는 거야. 야, 너 다 먹었네? 진짜 되게 맛있었나 보다.